자, 이거 35번 틀렸죠? 네. 아니요. 아니야, 맞았어요. 틀렸대. 네. 너 틀렸잖아. 맞죠. 아, 맞았구나. 미안해. 자, 순서문제 어떻게 푼다고? C, B, A 순으로 읽고 연결고리 찾고 지칭대명사 찾고 관사 찾고 알겠죠? 그거 찾는 거야. 자, 재우가 첫 번째 문제 스타트 잘 꺼내주세요. Calling your pants for jeans. 너의 바지를 청바지라고 청청바지라고 이런 것은 거의 뭘 주목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예습적. particularly 특히 아 특히네. practically 실용적으로 사실상 모든 데님이 파란색이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청청바지라고 블루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청바지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블랙진 뭐 이런 거 많죠? 그쵸? 다음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자 해봐봐. 저희요? 청바지가 청바지가 아마도 대부분의 아 대부분이 아니라 the most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바지이지만 in your wardrobe 너의 옷장에서 그래서 청바지가 활용도가 제일 높죠? 그쵸? 블루 파랑 색은 파란색은 아마도 actually 사실상 특히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다.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래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청바지 뭐에 대해서? 데님. 아니 청바지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파란색이 아니다. 아, 뭐 색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끝났죠. 그러면은 C, B, A로 봤을 때 뭘 본다? 색상 위주로 봐줘야 돼요. 마지막에 끝난 연결고리가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다. 그러면은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라 어떠한 색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주인공은 누구야? 청바지. 됐어요? 청바지. 자, C 한번 보자. The more denim was it? Was it? 더플러스 비교급? 더플러스 비교급? 어떻게 읽어? 더 많이 시격 질수록 It would get, 그렇지. 청바지는 어떻게 된대요? 더 많이 시켜질수록 더 부드러워진대. 그럼 청바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 어? 장점. 장점? 아, 옷감. 단점. 단점? 옷감. 옷감? 특징. 특징. 그래. 또, 영원이는 무슨 생각 들어? 청바지에? 무슨 질? 재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콤마 찍고 ing 잡혀있지. 달성하면서 one in made just for me feeling 다 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just for me 나를 위해서 made 만들어진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청바지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우리. 청바지 빨면 빨수록 색깔이 빠져가지고 나한테 내가 원하는 색상 연하게 입고 싶으면 청바지 몇 번 빨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청바지의 재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비 even ever wonder 궁금해한 적 있니? 아 비를 읽어요? ever 여지껏 ever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 위즈 어? 위즈 팬티 아니야? 위즈 팬티에 E가 들어가요? 아니요. ever은 뭐야? ever, forever, never 알려줬잖아. 아 ever, ever은 여지껏 wonder 나오는 거 눈앞에 있지. 오늘
니 궁금해했니? 궁금해봤니? Why is the most commonly used hue? 어, hue가 사용 색상. 색상. 그 파란색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상인 이유를 궁금해봤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색상. 색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C 먼저 나오면이나 B로 잡아주시고요. 됐어? 그러면은 A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나와야 돼? 색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은 C, A, B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B, C, A로 가야 되는 거. 반대하네요. B, C, A.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차례야? 재훈아. Should natural, natural, indigo dye used in the first jeans on the other hand. 첫 번째 청바지에서 사용되는, 되어지는 수동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Natural, indigo dye, 천연, 인디고, 남색, 다이, 염료는, 염료가 뭐야? 약이지.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B, A, C로 가야 된다. 자, 왜냐면은, 봐봐. 그래, 너희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어. A, B, C일 수도 있잖아요. 선택지가 없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B, A, C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A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재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B, A, C로 또 잡아줄 수가 있다고. A 마지막 읽어볼게요. 청색깔의 염료화된 청바지가 씻겨질 때, 어? 씻겨진다는 표현 어디 있어요? 됐어요? 자, 36번. 체크! 재영아 틀렸다. 경민이도 틀렸다. 내가 두 달을 못했어요. 오. 맞아, 나 가을인데. 자, 형 대학교 어디 갔냐? 일단 아주대 좀 가고. 아대 가실 때? 아대가 성적은 됐네? 논술이 붙었어? 어떤 논술? 과 뭔데? 전재 전재고. 어, 자네. 어? 아, 전재고문과? 어, 전재고문과 부원장 후배네. 근데 별 상관없어. 마주칠 일이 뭐가 있겠냐? 뭐 내가 막 성균관대 얘기하는 게, 어? 저 성균관대 영문학과 갔는데 어쩌라고? 저기 천사 선생님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나온다. 나보다 높은 학과야. 눈 같아. 엄두도 못 냈어. 다 됐나요? 야, 진짜 이과가 최고다. 이과가 최고야. 이과 가야 돼. 디자인해. 디자인해. 괜찮아. 미술 좋아하면 미술. 미술은 디자인. 미술은 내가 터치를 못하는데 그냥 무과를 가겠다고 하면 내가 진짜 뜯어 말릴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 무과 진짜 없어.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과 선택해서 들어오는 애들 말고 없어요. 무조건 무과야. 자, 가볼까요? 요거는 쌤이 할게요. 마이크를 틀렸으니까. 너의 개념은 주된 도구입니다. 뭐를 위한 도구래요? For your brain. 너의 뇌를 위한 도구다. 근데 추동사 나와있지? 얘들아, 추동사 나오고 앞에 form 들어가 있으면 뭐야?
의미상중하. 그렇지. 너의 내가 추측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너의 내가 추측하는 도구입니다. 너의 개념들은 뭐 한대요? incoming, 안으로 들어오는 센서리. 감각의 인풋, 투입물들. 그냥 너의 뇌에 들어오는 감각적인 내용의 의미를 추측하는, 뇌가 추측하는 도구래요. 자, 개념이라는 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지. For example 들어가 있지. 쌤이 이거 for example 무조건 뭐라 그랬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너희 모르겠으면 예시부터 골라 그냥. 예시가 첫 번째야. 알겠어? 근데 예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상위 개념에서 반복이 일어나겠지. 왜? 예를 들어서 과일은 몸에 좋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감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 좋은 거지. 과일의 하위지. 그러면은 과일이 사과고 사과가 과일이겠지. 이해했어? 반복이 일어나는 거야. 섞기만 해 그냥. 예시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만약에 안 맞으면은 예시부터 안 가면 되겠죠. B부터 가면 되겠지. 어차피 50%잖아. 차근차근히 마무리를 짓고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B 보니까 All people of Western culture 돼 있지. Western culture 뭐야? 서부 문화겠지. 서부 문화 나오면 뭐랑 비교하겠어 무조건. 동양이랑 비교하겠지. 그러면은 서부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서부 봐봐. 서부 얘기 나오고 어? 동부 얘기를 할 때 여기 뭐 들어가겠어? 역적 들어가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야. 읽는 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고. 시의 마지막 하나 볼게요. 왜? 왜냐면은 하우에버에서 웨스턴어라고 나왔잖아. 또 웨스턴 얘기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 멘붕이 잠깐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알겠어? 아니면 아닌 거야. 근데 앞에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뒤집히겠지. 그 생각을 하는데 봐봐. 하우에버가 마지막으로 나왔지. 그럼 무슨 생각 해야 돼? 뒤집히는 거 나오면 생각해야겠지. 근데 얘 얘기하고 끝날까? 절대 아니지. 하지만 얘기했으면은 다음 거 이제 아닌 이유 역접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겠지. 그 생각도 하고 확인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거라고. 자 어디 있어? In Western culture, Western 먼저 여기서 언급이 돼 있죠. 서부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뮤직은 is based on 옥타브. 옥타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나, 며, 진. 뭐로? 12개 동등하게 위치된 음조로 나눠져 있어요. 도레미파스가 시도! 됐어요? 그 다음에 D equal tempered scale codified. codified는 뭐야? 코드. 암호지. codified는 암호화됨. 부호화됨. 자, 조는 이 친구의 과거에 의해서 부호화된 음조입니다. 12개의 음조가 음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A번 보자. 인도네시안. 아 역적들하고 인도네시안 들어가요. 왜 서부의 애들이 인도네시아의 가맨 뮤직을 들었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서부 사람들이 뭘한 거예요? 들었어요. 서부 사람들이 동양의 노래를 들은 거지. 그럼 역적 들어가고 동양 얘기 들어가는 거 맞지? B, C, A 정답 뽑아. 생각하고. 됐어? 왜냐면은 내가 요거를 얘기해 줬잖아. 만약에 만약에 동부가 나오고 서부가 들어갈 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역적 들어간다니까. 내가 지금 정독 했어 안 했어? 정독 잘 안 해 나도 수소풀 때. 응? 뭐가 더 먼저인지만 계속 나는 파악을 한다고. 근데
너희들은 이건 거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을 한다고. 그게 너희들이랑 나랑 차이야.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랑 너희들은 그냥 쭉 읽고. 아 당연히 뭐 CB 하든 CBA 하든 문제가 다 맞겠지. 맞는데 어떻게 한다고? 연결고리는 너희들 항상 잡아줘야 된다고. 제가 위치 찾기 틀렸나요? 네. 네. 자, 위치 찾기 문제 어떻게 푼다? 0점. 그 이사 사무는 무관한 문장이고요. 알겠죠? 삼서 오. 삼서 아니고요. 흐름 이상할 때. 흐름이 어떻게 한다? 바뀔 때. 내용이 흐름이 바뀔 때 넣으면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하우에 적혀있지. 준비나 지금 하우에 적혀있잖아. 내용이 무조건 뒤집혀야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성 문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오면은 지시대명사가 같이 나와요. 관사가 같이 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다음에 무조건 봐야 이것만 골라낼 줄 알아도 어떻게 돼? 점수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내용이 흐름이 딱 흔들려 있어요. 가볼까요? 누구 차례죠? 재우. However. 아 하지만. 딜. 영수증의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요 컴리스 같은 거예요. 컴리스 의회라는 뜻이에요. 의회. 그러면은 딜은요 집회 영수증이 아니라.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법안. 국회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에서. 소개되었을 때. 되었을 때. To outlaw. 그러한 규칙이 법안 바깥에 있다고. 됐어요? 뒤쳐져 있다고. 아웃이 하면 뒤쳐지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한 규칙이 구식이라고 도입이 됐을 때 The credit card lobby 신용카드 로비는 신용카드 로비는 turn A to B 그것에 관심을 얻었다 언어로 바꿨다 자 다시 법안이 그런 규칙에 좀 위반이 된다고 구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로고 바깥에 있다라고 소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데요? 신용카드 로비가 그 관심을 언어로 바꾼대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뭔지 몰라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 언어로 잡아줘야지 뒤에 있는 내용부터가 언어 얘기가 나와 이해했습니까? 자. 아, 좀 어려워 보이니까, 선생님, 이거 할게요. 이거 어려워 보여가지고. 알겠지? 준비 할게요. 휴지 없니? 휴지 보자. 조금만 더 줘봐. 목티도 입고 와서 너무 더워. 근데 사복 좀 입을 때가 있어야지. 자, 프레이밍은요 중요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자 이거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도메인. 그러면 영역에서 지금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서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는 이미 이거 선택지를 읽어봤기 때문에 본문에서 자 when credit cards start to become popular forms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적인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대 1970년에 some retail merchants 자, merchants는요 상인 소상공인 소매의 상인은요 원했습니다 부과하기를 different prices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 원했대요 문제 3발생 우리 어떻게 해요?
내 결제해봤어? 한국으로 한번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어머님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현금이 싸네요. 어, 현금이 좀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가격을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신용카드 하면은 아, 10% 더 붙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And credit card customers 신용카드 고객하고 그들의 캐시하고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레딧카드 컴퍼니는요 채택했습니다. 규칙을 어떤 규칙? Forbade 금지하는 규칙. 그들의 소매상들이 부과하는 것을 다른 가격을 한국 고객하고 크레딧카드 고객하고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됐어? Each preference 그 선호는요 was that 이하였대요. 만약 회사가 부과한다면 다른 가격을 현금하고 이러한 크레딧 카드 고객들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게 부과하는 한다면은 크레딧 프라이스는요 should be considered the normal price. 평범한 가격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호는. 자, 선호는. 자, 선호. 좋아했던 것은, 만약에, 자, 크레딧 프라이스, 뭐예요? 크레딧하고 캐시하고 차이 뭐예요? 크레딧은 신용카드죠? 캐시는 현금이죠? 자, 그러면은, 크레딧 프라이스, 뭐예요? 카드의 금액이 어떻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평범한 보통 가격입니다. 됐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신용카드 편제율 규칙. 여기 앞에까지 신용카드랑 신용카드 시간을 거였지. 그래서 3번으로 고르는 건데, 자, 잘 봐. 앞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신용카드 금액이 보통 가격으로 여겨지고, 현금 가격은 어떻게 된다? 특별대우를 받는 거야. 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앞에 있는 거는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을 했다. 그리고 의회로 저기 했을 때 언어로 관심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언어를 어떻게 한 거야? 노멀 프라이스라고 한 거야. 언어로 했잖아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대요? 현금 가격은 디스카운트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했어? 신용카드 받는 거 싫을 때네. 현금값 함께 다른 가격을 매기기로 이제 저기 좋아했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야 그러면 신용카드 안 쓰니까 야 그냥 현금을 디스카운트하고 정상 가격을 신용카드 가격으로 얘기를 해라. 이게 뭐야? 언어도 관심을 돌린 거죠. 어려웠죠? 3년 전에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